7호선 공릉역 1번 출구로 나와 조금 걸어가 보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문이 눈에 들어온다. 서울시 노원구 공릉에 위치해 있는 서울과기대는 1910년 공립어휘동 실업보습학교를 시작으로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국립대학교이다. 이 넓은 캠퍼스는 서울에서만 다섯 번째 규모이다. 지금부터 입시코리아와 함께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살펴보자. 정문으로 들어가 왼쪽으로 가면 길게 쭉 뻗은 가로수길이 나온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이 길을 걷다 보면 왼쪽에 학교 밖에서도 눈에 띄는 건물이 있는데 많은 공대의 연구실이 있는 프론티어관이 보인다. 그 옆에는 하이테크관인데 주로 기계 자동차 공학과에서 사용한다. 깔끔하고 정돈된 내부와 실습 중인 학생들이 눈에 보인다. 이번엔 중앙도서관에 가보았다. 공부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보인다. 중앙도서관은 48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은 학생회관. 서울과기대는 캠퍼스 크기에 맞게 학생회관이 두 군데나 있는데 구조는 비슷했다. 카페와 편의점, 문구점, 우체국, 동아리실,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었다. 얼마 전 완공한 듯한 멋진 기숙사가 보인다. 마치 휴양지의 콘도 같은 느낌이었다. 이 기숙사는 부람산 자락 끝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부람학사라고 불린다. 생활관 지하에 내려가 보았다. 학생들이 좋아한다는 카페가 보이고 체력 단련실, 천사의 날개 모양을 한 벽화가 눈에 띈다. 조형대학에 주로 사용하는 이곳은 다빈치관이다. 엘리베이터의 천장부터 예술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다. 독특한 복도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많은 실습실이 보인다. 서울과기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서울테크노파크이다. 1층엔 편의시설, 2층엔 식당이 위치해 있다. 이곳은 많은 대학과 기관, 다양한 기업들의 연구소 등이 입주해 성장해 나가고 있다. 기분이 맑아지는 듯한 이곳은 서울대학교의 활력소, 붕어방이다.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찾는다고 한다. 가로수길을 조금만 걷다 보면 옆에 다산관이 있다. 역사가 긴 서울과기대의 다산관은 현재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과거엔 시계탑과 총알자국까지 있었지만 현재 시계탑은 철거됐고 리모델링을 해서 총알자국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시계탑이 있을 때의 모습이다. 지금 보이는 창학관 역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이고 현재는 전자 IT 미디어 공학과와 실습실 등이 들어서 있다. 대륙관 역시 문화재로 등록된 건물인데 일제강점기 때의 건물이다. 학교의 다른 신식 건물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남아있어 학교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공학인증 세미나실 등 각종 실험실이 있다. 아름관도 공대생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다. 건축학부를 비롯해 많은 공대학과들이 있다. 학생들이 만든 조형물을 볼 수도 있었다. 미래지향적인 모습인 이곳은 미래관이다. 안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등의 학과와 각종 실험실이 들어서 있었다. 이곳은 학교의 체육관인데 겉모습과 다르게 안쪽은 최신 시설로 되어 있었다. 체육관 바로 옆에는 대운동장이 있는데 넓고 깔끔해 보여 운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제 규격 규모의 운동장은 우리나라 대학교 중 탑이라고 한다. 대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이다. 개교 100주년을 맞아 지은 곳으로
학교의 각종 행사나 전시회, 많은 문화 공연 등이 이루어지는 공연장이다. 그리고 캠퍼스를 돌아다니다 보니 마을버스가 보였고 정거장도 있었다. 역사와 함께하는 학교, 학생 중심의 학교, 오늘 입시 코리아가 만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불암산의 전기를 받아 힘찬 미래를 위해 전진하는 대학이었다.